아름닥터TV의 구슬이 기자가 풀페이스 필러를 권하는 병원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풀페이스 필러를 권하는 땡땡 의원에 지금 잠입해서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어떻게 왔어? 저 필러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봐봐. 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눈밑 팔자, 이마, 볼, 턱끝, 코, 관자놀이까지 하면 되겠어. 풀페이스 들어봤지? 풀페이스 우리 병원은 그게 전문이야. 다른 거야 생각하지 마. 500만원. 저 한두 가지씩 하면 안 되나요? 어허, 우리 집은 풀페이스가 전문이라니까. 예뻐지려고 왔잖아. 예뻐지기 싫어? 아니, 많이 하면 혹시 어색하지 않나?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신의 손이야, 신의 손. 어? 필러 신의 손 몰라? 그거 봤지, 뉴스 거기서 TV 나온 거. 그게 나야. 너 어색해질 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 효과 좋은가요? 좋지.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 25. 25? 네. 시집 좋은 데 갈 수 있어. 아, 어. 25 아니라 45. 너 거짓말이야? 45이야? 어, 좀 어리게 생겼네. 어. 아무튼 뭐 시집도 10번도 더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예뻐지나요? 의심? 나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심? 아닙니다. 나 의심하려면 오지를 마. 아닙니다. 나 신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 뭐야? 아, 뭐, 나 찍는 거야? 아, 뭔데 이거? 아, 이거 그게, 다시 기자야, 뭐야? 사실은 찍지 마. 저희 아름다운 TV 취재팀입니다. 취재 우리나라 최고의 원장님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나지. 어, 최고의 원장 나지. 뭐, 궁금한 거 있어? 뭐? 됐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끝났으니까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 저 혹시 풀페이스 필러라면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이 좀 되나요? 어허, 어디 그런 불경한 소리라고 그래? 무슨 병원의 경영을 내가 따지는 사람인 줄 알아?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낫긴 하지, 아무래도. 뭐 일단 많이 권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좀 되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바쁘고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상담을 길게 할 수 있겠어. 풀페이스 필러 해줄게, 예쁘게 해줄게 하면은 뭐 10초면 끝나잖아 상담이. 뭐 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뭐 뭐는 뭐 얼굴이 커 보일 것 같고 뭐는 얼굴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상담이 길어져서 안 돼. 내가 그렇게 어디 만나기 쉬운 사람인 줄 알아? 에이, 그게 바로 병원의 진짜 속셈이에요. 안돼!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왜 원장님은 풀페이스 필러 안 해요? 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얼굴이 예뻐지는 거는 성형 수술이라는 게 먼저 대중화가 되고 이후에 뿌띠 시술, 필러 시술이 대중화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수술을 계속해왔던 의사들은 필러는 지방이식 수술의 대용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볼륨을 채우는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방이식은 지방을 몸에서 채취한 다음에 얼굴에 한 번에 전체에 다 넣어야 돼요. 오늘은 팔자에 좀 넣어보고 다음 주에는 눈밑에 좀 넣어보고 이게 불가능하죠. 많이 나눠서 해봤자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데 처음 1차에 지방이 제일 쌩쌩하고 생착이 잘 되니까 아낌없이 좀 넣어야 돼요, 1차에.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부위씩 넣을 순 없고 다 넣어야죠.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같이 동반해요. 우리가 얼굴에 볼륨을 넣는다는 거는 어색함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색하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얼굴의 단점을 커버하면 좋아지는 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때 시술을 하는 거죠. 자, 제가 그동안 필러 하면 얼굴이 어색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올려놓은 영상들이에요. 이 단점들은 필러뿐 아니라 지방이식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눈밑 필러, 눈밑 지방이식이라면 어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14가지나 된다는 그런 영상인 거예요. 자, 그럼 시술들을 한 번에 다 하면 단점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눈밑, 팔자, 입술, 앞볼 이 네 가지만 합쳐도 어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33가지나 되는데요. 그 단점 33가지가 미래의 내 얼굴에 어떻게 다가올지, 다 예쁠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다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다녀왔어요? 닥터 스트레인 좋아요, 구독. 또 이 눈밑, 팔자, 입술, 앞볼 네 가지만 하나요? 이마, 턱끝, 관자놀이, 콧대, 눈두덩이, 애교살 정말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 어색함을 고려해야 될 게 대체 몇 가지인 거예요?
한두 부위의 시술만 할 때도 환자분 얼굴형이 어떤지 판단도 해보고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지 같이 대화도 해보고 다각도로 예상을 해보지만 정말 예상대로 다 돼도 그 얼굴에 대해서 환자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느낄지 그것까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얼굴의 작은 부분만 한두 가지만 해보고 또 더 해보고 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볼륨을 채운다는 게 단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방이식은 그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얼굴 전체를 다 해야 되겠지만 필러를 하는데 굳이 그런 수술적 방법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구독. 자, 그런데 병원 측에서 풀페이스 필러를 밀면 경영적으로 크게 이득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자, 하나는 풀페이스 필러를 하면은 필러의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요. 이거는 되게 쉽죠. 덜덜덜덜.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풀페이스 필러를 하면 의사가 상담을 안 해도 돼요. 의사의 시간은 뭐다? 돈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시술을 하면 그게 매출 상승인데요. 시술은 의사가 꼭 해야 되니까 다른 걸 직원에게 맡길 수 있으면 맡기고 싶은 게 요즘 병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풀페이스 필러 상담이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코필러를 한다 그러면 코필러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쭉 해야 되지만 풀페이스 필러 상담은 이거예요. 풀페이스 필러 하면 전체적으로 예뻐지세요. 원장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주실 거예요. 금액은 이만큼이니까 돈을 내세요. 자, 돈 내고 시술실에 들어가 있으면 의사가 들어와서 시술 전에 아주 간단하게 상담을 하죠. 이런 상담은 제대로 된 상담과 비교도 안 되게 상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모르는 병원에서 풀페이스 필러를 미는 진짜 속셈이에요. 환자가 컨택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이죠. 자신의 가족이라면 의사는 과연 한 번에 얼굴 전체에 필러를 풀페이스로 하라고 할까요? 또 금전적인 이득관계가 없는 환자에게 시술을 권할 때 풀페이스 필러 시술을 하라고 권할까요? 자신감이 넘치는 나르시시스트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갔다가 왕창 시술하고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의사들은 성형 수술이나 시술이라는 게 아무리 잘 되고 결과가 좋아도 그 환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술과 수술을 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의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신감을 표시해요. 강하게. 사람들은 또 그런 자신감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질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도 자신감이 뿜뿜 한다니까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면은 근자감이 뿜뿜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매일 자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그 특유의 나르시시스틱한 근자감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 먹혀요. 사람들이 쉽게 혹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외상환자 진료의 1인자인 이국종 교수님을 보세요. 외상환자, 나한테 내려오면 다 고쳐줄 거야 하고 마구 자랑하시던가요? 나르시시스트 의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풀페이스 필러를 하시고 만족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필러를 하셨어도 만족을 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풀페이스 필러를 하고 예상치 못한 어색함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녹이고 넣고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방이식은 더해요. 과하게 되었을 때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나중에 5년, 10년 돼서 체중이 늘었을 때 이식한 지방도 같이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덜덜덜덜. 사실 제가 예전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하나의 뭔가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시내버스 옆구리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형 전후 사진 광고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뭐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확 예뻐지게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잘해. 난 정말 짱이야. 저도 한때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의사의 입장인 거죠. 저도 마음속 어딘가에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거는 환자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잘난 척 하고 싶었던 그런 저의 입장인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부수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리고요. 자, 시술은 적게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언제나 후회하는 경우는 좀 과하게 한 경우예요. 적은 부위에 적은 양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필러의 장점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필러는 지방이식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No, 이제 그만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 넘치는 의사 너무 믿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 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2년 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 요 하나 썰고 요 하나 썰어라. 안 돼! 이 장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영화계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 화이팅! 끼릭끼릭. 끼릭.